예, 안녕하세요. 아우터와임 환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우터와임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신차 검수에 관련된 거를 촬영을 해볼게요. 해당 차량은 쉐보레에서 나오는 콜로라도. 요즘 많이 팔리는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이 약 한 4,300만 원. 뭐 저렴한 건 아니죠. 4천만 원대가 넘으니까. 제가 이거 촬영해드리는 이유는 해당 차량은 차주님께서 원래 이 검정색이 아니라 그레이색인가? 그 색상을 요청을 했는데 차량의 도장에 문제가 있어서 출고를 못 받았어요. 출고 날짜가 왔는데 문제가 있다. 차량의 도장이. 그래서 출고를 못 받고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해달라 해서 검정색 차량이 있다 해서 검정색 차량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는 저희 같은 전문 업체로 그 탁송을 거의 잘 안 해줍니다. 차주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그 탁송을 해줘요. 그것도 탁송 그 캐리어가 아니라 딜러분들이 대리점으로 받아서 갖고 와요. 저번에도 올려드렸지만 이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님들께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탁송료를 다 내게 되어 있어요. 현대기아, 르노, 삼성, 쉐보레 다 냅니다. 탁송료를. 근데 웃기죠. 르노, 삼성에서 르노 대리점으로 옮기는데 탁송료를 내야 되고 쉐보레 공장에서 쉐보레 회사에서 쉐보레 대리점으로 차량을 옮기는데 소비자가 탁송료를 내야 되는 이 진짜 이런 게 불편한 진실인 거죠. 실제는. 근데 이거 내가 왜 내야 되지?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물건을 옮기는데 내가 내야 돼.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냉장고를 샀는데 제품이 없대요. 대리점으로 들어와야 된대. 근데 삼성전자 공장에서 삼성전자 대리점으로 냉장고를 옮기는 배송료를 내가 내야 돼. 전자제품 회사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구매하고 거의 배송 무료로 다 해주지만 자동차 회사만큼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갑질입니다. 현대기아는 안 그래요. 이런 점은 현대기아를 칭찬해줘야 돼. 현대기아는 원하는 곳에 탁송 다 해줘요. 고객님들이 난 여기에다가 차를 내려줘 하면 내려줍니다. 왜? 탁송료를 냈기 때문에. 하지만 쉐보레, 르노삼성은 쉐보레, 르노삼성은 대리점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 탁송료는 고객님들이 부과한다라는 거. 그 점은 조금 갑질인 것 같고 이 해당 차량은 한번 취소가 됐어요. 저희가 인수 거부한 게 아니라 출고되면서 도색에 불량이 있다라고 해서 그레이 색상인가를 취소가 됐고 검정색으로 그럼 달라 해서 검정색으로 다시 받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로 탁송 온 게 아니라 대리점으로 탁송이 와서 대리점에서 딜러분이 이제 차주님께서 강력 요청을 한 거죠. 아우터와임에다가 차를 갖다 달라. 검수를 난 꼭 해봐야 되겠다. 해서 대리점에서 딜러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외관검사는 저희가 다 해놨어요. 외관검사는 깨끗합니다. 다만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스크래치가 좀 나서 왔죠. 이런 거. 뭐 이 정도는 생활 스크래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를 구매해서 농에다가 안고 살 건 아니니까 어차피 생활 스크래치는 조금씩 납니다. 하지만 안 나서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고 외관상의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실내 검수 기능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저희 실내에 타서 보여드릴게요. 실내에 탔어요. 실내에 탔고 이 콜로라도는 미국 감성 2020년인데 열쇠를 꽂아야 돼. 그것도 열쇠를 꽂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웃긴 거야. 열쇠도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촥 나오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있고 열쇠가 있어. 이거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열쇠 이게 칙 나오면 한 개만 갖고 다녀도 되잖아. 근데 리모컨이 있고 이 포터에나 달려 나오는 요즘 포터도 스마트 아닌가? 열쇠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 감성이에요.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콜로라도의 실내인데
왜 문제가 있냐?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요거 이렇게 감성이잖아요. 여기 열쇠기스 스크래치 다 나잖아요. 이거 끊는 열쇠들은 나중에 보면 다 스크래치잖아요. 한번 걸어볼게요. 자, 반키를 넣고 속칭 편하게 반키라고 하죠 우리. 반키 넣고 자 됐죠?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제가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기능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계기판에? 수영아 이렇게 계기판 보이니? 계기판 보이시나요? 뭐 또 있어요 여기에? 주전자 떴죠 주전자. 요거 노란색 주전자. 이 노란색 주전자가 뭔지 아시죠? 엔진 경고등이에요. 이 계기판을 보시면 각종 경고등이 뜨는데 저 노란색 주전자 같은 노란색 저거는 엔진 경고등입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엔진에 오류가 있으면 경고등이 떠요. 물론 엔진 오일이 부족해도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새 차예요 지금. 탁송이 왔는데 엔진 경고등이 떠 있어. 근데 지금 혹시 영상으로는 느껴질 수가 없겠죠. 차가 굉장히 흔들려요. 촬영하고 있는 수현이 너 느껴지지? 예, 지금 다리가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가솔린이잖아. 저 혹시 영상으로 저 보이시나요? 몸이 떨리는 거? 이 속칭 그 너 정비병 나왔잖아. 네. 나도 정비병 나왔잖아. 네. 우리말로 뭐라 그래? 찐빤하고 네. 있잖아.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정비할 때 보면은 꺼질 듯 말 듯 찐빤하고 있잖아. 그냥 경고등이 떠 있어요 지금. 신차인데 탁송 왔는데 엔진 경고등이 떠 있고 지금 차가 시동이 갈 듯 말 듯해. 이 감성이 지금 할리 데이비슨 감성이야. 시동이 꺼질 듯 말 듯. 와 나는 왜 제가 이걸 촬영해 드리냐면 이거 딜러분이 끌고 왔잖아요. 쉐보레 그 항에서 쉐보레 그 창고에서 어차피 얘를 배태워서 오는 거니까 거기서 대리점까지 캐리어를 실고 와서 내렸잖아요. 분명히 시동을 걸어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딜러분이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시동을 걸고 타고 왔으니까 끌고 왔으니까 100% 봤을 거예요. 근데 검수 잘 부탁합니다 하고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서 몰랐을까요? 이 엔진 경고등이 떠 있는 거를. 지금 차량이 지금 수영이 떨리는 거 너 느껴지지? 온몸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안마의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 그 찜질방이나 아니면 요즘은 자택에 안마의자 많으니까 그 홈쇼핑 봐도 안마의자 나오잖아요. 안마의자 앉아있으면 이렇게 몸이 떨리잖아요. 지금 그 정도예요. 혹시 들리세요? 드르륵드르륵 하면서 시동 꺼질 것 같은? 제가 조용히 해볼게요. 느껴지시나요? 꺼졌네? 꺼졌잖아. 시동이 꺼졌어요. 꺼졌어. 다시 걸어볼게요. 이걸 신차라고 주는 거는 쉐보레도 좀 혼나야 되겠다. 이거 진짜 혼나야 된다 이거. 다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계기판 한번 찍어. 역시 엔진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찐빠가 드럭드럭드럭 우리 속칭 우리말로 정비했던 사람들은 알죠. 정비를 했던 사람들은 찐빠 난다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찐빠가 왜 나?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나잖아. 타이밍 벨트가 안 맞으면 찐빠가 나잖아 보통.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증상은 어떠한 증상 때문에 이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찐빠 나는 느낌. 꺼졌어 시동도. 이거는 외관의 신차 검사는 둘째치고 이건 저희가 검수를 할 수 없는 불가한 검수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기능적인 엔진 쪽의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수가 불가하고 분명히 차를 대리점에서 내렸을 때도 이 증상을 알았을 거예요. 경고등이 뜬 거를 알았을 건데 이거를 탁송을 했다라는 거는 쉐보레도 혼나야 돼. 그죠? 이거를 차주님한테 인수하라고 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인수하면은 차주님은 서비스를 들랑달랑 해야 돼. 물론 서비스 한 번으로도 고칠 수도 있겠지만 신차를 샀는데 서비스를 엔진
그 결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된다?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아니야.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시동이 꺼졌어. 엔진룸을 소리 들리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같아? 내가 볼 때는 흡입이 안 돼 지금 그런 느낌? 바람을 못 빨아들여가지고 얘가 출력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 나잖아. 쉭 소리 나잖아. 그 꼭 이런 소리는 공기가 안 딸려와서 쭉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잖아.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결함 같아요. 소리로 뭔가 쭉 공기가 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흡입을 못하는 그러한 느낌. 이거는 저희가 외관 검사는 다 했는데 그 실내 검사하고 이거는 더 이상 검수가 불가합니다. 이거. 이렇게 시동이 꺼진다라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주님에게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영상 말미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쉐보레에서 차량을 교체를 해줬는지 아니면 이걸 서비스 받아라 했는지 아니면 차주님한테 인수 후에 서비스로 해라 이렇게 했는지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떠세요? 여러분이 쉐보레 콜로라도 제가 쉐보레를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콜로라도 4,3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가 도착이 됐어요. 근데 이런 증상이라면 경고등이 뜨고 시동이 꺼지고 차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 드리고 결과물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차 검수 망했어요. 우리 작업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또 스케줄이 꼬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검수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한 달 스케줄이 쫙 있어요. 탁송 스케줄, 시공 스케줄. 근데 이런 차량이 딱 이렇게 나오면 망한 거예요. 스케줄이 일주일이 꼬여요. 어쨌든 저희도 망했고 차주님 몇 개월을 기다린 차주님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후에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